짜증나지. 부재해. 부재해.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A 값은? A 값은 양수. 오케이. 꼭지점 좌표가 몇 4분? 몇? 4. 4, 4분 몇이죠? 그럼 뭐예요? 음수 콤마? 양, 미쳤죠? 양수 콤마? 음수라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봐봐. A 값은 양수라고 그랬지? 네. 그리고, 자. 꼭지점 좌표가 양수 콤마 음수가 나오려면 P 값은 얼마일까요? P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P는 양수. Q는? 음수. 음수. 잘했다. 가끔가다 이렇게 주기도 해요. 이렇게 주기도 해요. 이거 헷갈리게 하려고. 뭔 말하는지 얘가? 성원아, 여기에서 이런 걸 잠깐 알려줄게. 아까 말했던 거. 잘 봐봐. 꼭지점 좌표를 보고 양수, 콤마, 음수를 찾았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요거, 얘 꼭지점 좌표를 찾아요. 얘 꼭지점 좌표 얼마입니까? 얘 P, 콤마. 헷갈리네. P, 콤마, Q지. 얘 꼭지점 좌표가 얼마라고? P, 콤마, Q라고요. P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야, 뭐야? 아, 양수. 양수지. 그 다음 Q는 얼마예요? 음수. 그렇지. 이렇게 찾는 거야. 헷갈리면 이렇게 찾으면 이게 좀 더 확실해져요. 뭔 말하는지 이해가지. 만약에 얘라고 줬으면 어떻게 해요? 얘 꼭지점 좌표가 얼마야? 만약에 저 빨간색이라면? 얘 꼭지점 좌표가 얼마나? 얘 꼭지점 좌표는 얘라고 한번 봅시다. 얘가 이러면. 얘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P, 콤마? 마이너스 Q가 나오지. 그 마이너스 P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양수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음수. 그렇지. 얘가 양수라는 얘기는 P는 음수라는 얘기지. 그때는 음수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P가 음수라는 얘기지. 네. 그럼 Q는 얼마? 양수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헷갈리면은 얘 꼭지점 좌표를 대응시켜버려요. 이거를 보고 양수다 음수다를 P, Q가 양수다 음수다 보면은 애들이 많이 헷갈려요. 내가 갑자기 힘주는 이유는 오답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이래놓고서 막, 선생님 실수했어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요. 실력이에요. 그런 요령도 없다는 거.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